네, 안녕하세요. 29번 어법 추론 문제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문법 유형으로 문법으로 비동사 이 자리가 are이었는데요. 단수로 is로 바꾸는 형태로 제가 구문 독해 진행하겠습니다. 글의 소재는 선매 행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먼저 산다는 행위. 여기서 산다는 행위보다는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물에 침을 뱉기 혹은 그 물건이 내 거라고 먼저 주장을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윗글에부터 처음부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개념을 먼저 알고서 시작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Preemption. Preemption means that a strategy is designed to 어떤 전략이 고안됐는데 prevent a rival from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우리 편이 아닌 상대방, 라이벌 회사라든지 라이벌들이 starting from some particular activity. 특정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도록 고안되어진 것, 이런 전략이라 볼수 있습니다.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는 preemptive move, 이런 선매 행위가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어떤 의도를 갖고서 발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어떤 걸 발표하냐면, they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똑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거나 상대방을 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 어떤 정도의 말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물건을 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낼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 내가 유일하게 치킨을 팔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치킨을 더팔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치킨은 반값. 아직은 팔지 않았지만 앞으로 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문장 구조에서는 공통으로 discourage와 prevent라는 동사가 나와서 위에다가 살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prevent는 혼자 나오지 않고요. prevent 다음에 목적어와 from 전치사구, 그 다음 ing를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은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방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진 prevent인 거죠. 우리 글에서는 prevent 말고도 아래쪽에서는 discourage라는 동사도 나왔는데요. discourage가 encourage의 반대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휘추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실 분 보시고 멈췄다가 보셔도 됩니다. 돌아가시죠? 돌아오시죠? 똑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공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The idea of the preemption 이라고 하는 선매 행위의 생각은 implies that 대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타이밍이 때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죠. Decision or action at one point in time 시대를 걸쳐서 한 지점의 행동이나 결정이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than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특정한 시간에 다른 그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결정이나 행동을 한 시간에 하는 것, 어떤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rewarding이라는 단어는 보람 있는 이란 형용사니까요. 주황색으로 적어놨던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핑크로 바꿀게요. 핑크색으로 있는 것이 주황색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즉,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타이밍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들어와서 광고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광고를 하는 거죠. 경쟁자가 그 물건을 출시하기 전에 내가 물건을 더 먼저 출시해 보는 겁니다. Preemption은 may involve up, 뭐뭐를 포함하게 되는데 weighing up, weighing advertising for period, before 병렬 구조라서 이 구조는 and가 나왔는데요. 뒤에 보면 during which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여기 during. 그렇기 때문에 for a period before 이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시기 내지는 when으로 출발하는 어떤 시기 동안에 그 광고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upweighting. 광고의 가중치를 높여서 한 기간 직전에 하거나 new entrant launches into market. 새로운 우리의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launches in the market. 시장에서 자기의 물건을 런칭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간 동안에 마구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어떤 우리만 혼자 물건을 팔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들어왔다. 그러면 광고를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설명인 것이죠. 그 의도는 make it more difficult for new entrants advertising to make an impression on potential buyers.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는 구조. 자, 내용이 어려워서 구문은 조금 당연히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몇 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좀 잘 알아두세요. 문장에 나와 있는 it은 목적어, 그 다음 얘도 뒤에 있는 것도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인데요. 의미상의 주어로 먼저 해석을 해보죠. 의도는 make, 만드는 것인데 새로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광고가 의미상의 주어가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을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경쟁자가 광고를 하는데 내가 먼저 광고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경쟁자의 광고가 별로 인상 깊지 않은 거죠. 원래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 반값에 팝니다를 내가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휴대폰 반값입니다. 저 이렇게 반값에 팝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우리 잠재적인 바이어들은 원래 이 동네 1,500원인데? 원래 핸드폰 반값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Product proliferation. 이 제품이 확산하게 되고 제품이 잘 팔리게 되는 것은 is another, 또 다른 potential pre-assumption strategy. 확산시키는 것이 잠재적인 선매 행위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죠.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물건의 다양한 변형들을 런칭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 치킨도 양념치킨이 있고 순살치킨이 있고 닭다리만 파는 경우도 있고 마늘치킨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죠. So that there is a very little in the way. 그래서 거의 별로 방식이 없습니다. Market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Accommodate는 동사로 수용하다 라는 뜻인데 수용하는 방식,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가 없는 방식으로 어떤 물건의 변형 같은 거를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건들을 다양하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다양한 제품을 쫙 팔아버리는 겁니다.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시장이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s. 시장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물건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it'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또 나왔네요. 의미상의 주어인 경쟁자들이 to find untapped pocket. 탭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점유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시장의 수요에 주머니를 찾긴 힘들다. 그 얘기는 시장이 이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판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광고를 먼저 한다든가 이런 두 번째 구조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만약 시장이 이미 물건의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more difficult for 경쟁자들은 시장 수요에서 점유되지 않은 주머니들, 그 얘기는 시장의 수요들, 소비자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면 물건이 없어야 되는데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김밥 천국 가면 웬만한 거 다 팔고 있잖아요. 옆에 가서 그걸 새로 팔기가 힘든 거죠. 그게 바로 선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문 해석을 기본으로 했고요. 내용 정리도 같이 해버리게 됐는데요. 좀 더 어려운 문장도 몇 개 있는 거는 추가적인 제가 준비한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